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죽고 난 이후에 어찌 행하였는가를 알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만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18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하면서 나아갈 때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어두니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짐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긍휼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를 계속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과 어떤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매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그 올무가 되어지도록 허락한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고 마치 환난과 고통에 놓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도록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서가 나에 대해 한 말이고 선지서가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다.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대언의 목소리가 되어졌던 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성경을 읽을 때 받고,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고, 또는 기도 중에 말씀이 임하면서 받고,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음성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상황 속에서 주는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상황,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주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이, 대적들로 인해서 압박과 괴로움이 오게 한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오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그 거룩이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그 물을 세례라고 생각해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말씀은 한 번 세례받은 것이 영원한 세례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본받아서 그의 피를 힘입고 그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의 의 안에서 사는 자라면 우리가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지만 그 세례가 유효한 것이죠.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아래서 광야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그들이 물을 건너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구름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연관을 지을 때에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다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은 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었으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은 만큼 육체의 생각과 마음은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본받아서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 생명이 나를 계속 주장하도록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삶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례의 삶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세례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가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이것만이 온전히 예수와의 연합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그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와 재앙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벌써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은혜를 뜨겁게 받았을 때 그 안에
뜨거운 감사와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져 간다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틈타고 들어와서 온전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그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뜻을 거슬린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슬리고 그 말씀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2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그 채찍과 올무가 되게 하는 이유, 대적이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족속이 다 쫓아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의 결과가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온전히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완전히 못 박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사가 세워져 있는 동안은 여호와가 사사와 함께 했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이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는 곧 내 생각과 내 마음,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오면서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것이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드러내서 결국은 나를 더럽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섬기는 그곳에 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사사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게 앉은 그들에게 그들이 뭐 할 때 19절 20절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사사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위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을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사의 말을 듣고 경청할 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적하고 싸우는 일을 해요. 대적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곧 내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승리하게 하고 그 고통에서부터 나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의 비유가 나올 때 그 돌짝밭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21절에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게 잠시 견디다가 금방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다 돌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 버려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는 말씀이 임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받아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기뻐서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사사가 딱 없어지면 이 말씀을 제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안에서는 그 말씀을 받으니까 살지만 지도자가 없어지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이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얼마만큼은 양육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지 남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데 나와 싸우시는 이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시는 이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장되어질 때 그 싸움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호와가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니 대적들이 그들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어지고 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오직 여호와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굳건하게 내 심령에 세워지면 즉 육적인 생각과 죄의 마음들이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세워진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이 답답한 심령은 쓴물이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쓴 것이 또 들어와서 드러나서 또 나를 지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 그건 그만큼 막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내 안에 뽑아낼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까 회개하게 되어지고 해결돼야 될 것들을 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계시록 3장에 4대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속성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 너희가 이름을 가졌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해.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자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계시록 3장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살았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내 이름이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서 회개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이 너의 안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일깨워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는 것처럼 사사를 보내서 깨우치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이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진다면 평강이 올 것이고 그 주어진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게 왔던 대적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사사가 대적들을 다 대적하여 내친 것처럼 내게 역사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대적들이 내게서부터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나를 주장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저들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 족속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 왜 두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결국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죄성인 죄의 사람의 속성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어요. 그 구석구석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주님이 한 번에 쫓아내지 않냐고 두시는 이유가 결국은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과 어떤 증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자, 흔들리는 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바로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모든 마귀 권세를 다 지멸하고 그 발을 무릎 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내가 맡기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기는 이김.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핍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곧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맡겨지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 그것들은 쫓아내지 않은 게 철병거를 가졌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들이 세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작심을 하고 안 나가려고 결단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뽑아내 버리지 않으면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사가 있을 때는 말을 듣다가 사사만 없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사를 세우시고 세우셨다는 것.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의지한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갈 때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재앙과 진노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몸은 거룩한 몸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들이 일어나고 회개할 것들이 일어나는 건 주님은 더 내 심령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단코 내 안에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은 우리 안에서 100%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남아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염려를 주고 내 감정을 지배하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므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지배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맡기는 것이니 우리 안에 어떤 의심도 어떤 염려도 어떤 걱정도 어떤 낙심도 있을 수 없음이옵니다. 아버지야 우리 안에 작은 남겨진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강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거룩함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으로만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